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힘의 근원으로 의지하고 사십니까? 우리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를 포함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또 별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목회자들은 교회의 규모, 많은 성도 수, 재정이 많은 것,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종종 참석해 보는데 그건 그 목사님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구조이고 저는 더 악하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용납하고 들어주십시오. 90% 이상 세미나 강사는 소위 말하는 성공하고 잘나가는 목사님들 오셔서 강의 당연히 하죠. 뭐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이러니까 안 됩디다, 망했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 각광받고 있는 목사님들 오셔서 강의하는데 90% 이상 한 2시간, 1시간 반 강의하시다 보면 불현듯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인다, 교회 건물이 이렇게 크고 우리 교회에 교수가 몇 명이고 장관이 몇 명이고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비서니들이 몇 명이더라, 내가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조찬 기도회를 갔는데 이러이렀다, 그게 하등 강의하고 상관이 없는 소리예요. 근데 나와요. 왜? 자랑하고 싶어서. 그것이 힘이에요. 그러면 듣는 우리는 야, 저분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엉터리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와서도 세상적 가치관을 못 버리고 있어요. 좋은 직장, 좋은 가문, 재산 정도.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시간 지나면 나오고 또 교회에서도 그걸 인정해 줍니다. 이래 가지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때때로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너는 왜 목회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가? 큰 교회를 이루어서 폼재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오셔서 집회했었을 때 식사를 대접할 때 저하고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 하다가 제가 저는 제 자신이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느냐? 저는 변할까 무섭습니다. 이미 변했지만은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에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도 그렇더라고요. 자기도.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이 무서워요. 내 자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핍박이 올 때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성도들 다 떠나가도 내가 여기서 목숨 걸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까? 왜 그게 어렵냐면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가 가능한 날이 와요. 잠깐 피했다가 나중에 목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타협할 수 있는 시점, 이런 이야기들이 숱하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그걸 판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이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봐요. 무엇을 내 인생의 힘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가. 그것이 사라졌을 때에도
나는 태연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잡고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신앙이니. 아쉽게도 평안하고 잘 될 때는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은데 위기와 시련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어려움이 오면 가차없이 주님 떠나는 목사 성도들 많더라 그 말이죠. 저는 요즘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목사의 한삼으로 죄송하고 성도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핍박을 당하는 게 차라리 나은데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과 목사들이 얼마나 역사의식이 없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가. 수준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복복 빌어대더니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돈 없으면 설악산이나 가지. 뭐하러 배 타고 제주도 가다가 풍랑 그렇게 만나서 죽게 됐는가. 대통령이 우는데 울지 않는 것들은 백정과 같다. 이게 목사가 한 소리. 이게 한국 교회 목사의 수준이에요. 수십만 명이 떠나버렸어요. 몰라서 그렇지 이 한마디로 수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게 생겼어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면 너무 수준 낮는 거예요. 시설이 나빠서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불편함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어요. 비가 새도 괜찮아요. 문제는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저질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중내 산에 싸우고 있고 상처 주고 받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막걸리 한 잔 하고 풀어버릴 문제도 안 풀고 5년 10년을 가슴에 품고 인사도 안 하고 사는 목사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향해 뒤통수에다 대고 저주 퍼붓는 목사들도 있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소리 부끄러워서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사죄하고 물러났지요. 실수였다고? 실수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 목사도 아니에요. 그건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저는 더 큰 죄인이지만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역사 앞에 제가 사죄를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안산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은 설교를 안 하고 계셔요. 요새. 왜?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세월호 사건 나고 교회의 무기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세월호 사태 나고 강단에서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 한들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죽었던 사람이 돌아올 것도 아니고 우리가 팽목항에 가서 잠수부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예 저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원래 기독교 신앙은 역사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매를 맞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머리 깎이고 쫓겨나고 제사하지 않는다고 몽둥이 짓은 당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 무시받지 않았습니다. 평양의 부흥회가 대부흥이 일어날 때 평양의 장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장을 나가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를 함으로 주일날은 장이 서질 않았어요. 이게 힘이거든요. 엉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권력에 아부하고 힘 있는 사람한테 넙죽넙죽 아부하고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법당에 쫓아다니는 장로, 안수집사,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가짜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라. 당당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게 왜 부끄럽습니까? 병든 게 왜 부끄럽습니까? 못 배운 게 왜 부끄럽습니까? 죄 짓고 사는 것이 부끄럽지. 저는 가난을 재산으로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간절해야 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개척할 때에도 일가친척 어느 하나 10원짜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 번 만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삼시세끼 배불러서 안 먹을지언정 없어서 안 먹은 적 없고, 교회 재정 마이너스 난 적 한 번도 없었고, 손 벌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어주신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소리도 싫어요, 사실은.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시편 기자는 가르쳐 줍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그랬어요. 높은 고위 대작에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방백들 의지하지 말아라. 국회의원 4년이면 끝나고 대통령 5년이면 끝나고 내게 철떡같이 약속한 인생 밤새 하나님 데려가 버리시면 끝이다. 변함없는 주님, 힘이 끝이 없는 주님, 불가능한 일이 없는 주님, 그 주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힘이 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만 힘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자신의 힘으로 삼았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이.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다윗은 항상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설명이 상세히 나와 있는 성경도 있어요. 사울과 그 모든 원수들에서 구원받은 날에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했어요. 이제 적들이 사라졌어요. 20여 년 가깝게 숨어 살고 쫓겨 다니고 억울한 일 당하고 날마다 날마다 잠 한번 편히 자본 날이 없는, 밤에 자다가 창을 내 목을 겨눌 수 있고 도처의 간첩과 온갖, 사울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원수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 모든 원수들이 사라지고 다윗의 세상이 열렸어요. 그때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심정 가지고 우리 시편 18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은요,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고백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왜냐? 나는 이런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목사 만들어주신 하나님, 삼시세끼 먹여주신 하나님, 그렇게만 고백하지 나의 반석, 나의 산성, 피할 바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왜? 다윗은 장수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 없는 화살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자기를 비껴간 적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전쟁터에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앞장서야 했어요. 왜냐? 리더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되질 않으니까. 그 속사정을 누가 합니까? 누가 앞장서고 싶어서 앞장섭니까?
한 발자국만 앞에 가면 칼에 맞아서 죽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고비고비를 넘길 때마다 다윗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신다. 누가 시켜서 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다. 죽을 수밖에 없던 하나님, 내 인생을 살려주신 하나님, 막장 인생, 항상 2류 인생, 3류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높이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 다르실 거라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대적으로 예수님만 붙잡아야 하는 인생이 있다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후자의 인생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믿으면 도움될 것 같으니까 건강에 도움되고 출세에 도움되고 인간을 교양스럽게 하고 내 자식 교육에 유익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나온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아람 대제국,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세상에 맞설 사람이 없는 군대 장관, 이 병권을 쥐고 있으니까 왕 다음이에요. 근데 그에게 남모를 고민이 생겼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가 가진 재산,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해결했을 텐데 안 되는 거죠. 아람에 의사가 없었으며 아람에 약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시종에 이스라엘의 계집종이 하나 있었는데 내 조국에 주인을 고칠 만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말 듣고 길이 없으니까 자존심 굽히고 그 먼 길 많은 예물 준비해서 엘리사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문 앞에 가서 서 있는데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합디다. 문 딱 닫고 들어가 버려요. 성질 같아서는 칼 휘둬버리고 집 다 불살라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엘리사가 나만 이런 고백해요. 속에 있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거든요. 5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면 안 돼요. 이게 인본주의적 신앙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나의 상처 부위에 올려서 흔들면서 고칠까 했다. 그런데 착각이다. 그렇지 않는구나. 문둥병은 전염병이 있으니까 전염성이 있으니까 손 대지 않을 건 알지만 적어도 나와서 자기를 위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고 내 상처 위에다가 손을 흔들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안 하는구나. 나만이 실망하는 게 아니고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가자. 우리나라는 강이 없냐? 가. 그때 부하 장수가 부하가 붙잡습니다. 장군님, 이보다 더 심한 요구를 했으면 안 하겠어? 병 나으려면 발가벗고 춤이라도 춰야 할 텐데 이거 쉽지 않습니까? 그 말 들으니까 그 말이 맞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살려면 귀가 살아요. 망하려면 귀가 망합니다. 사기꾼한테 당한 사람은 귀가 먼저 망해버려요. 기가 사기 당한 거예요. 남들은 다 뜯어 말리는데 그 길이 맞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기가 망하면 영이 망합니다. 기가 망하면 인생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 때마다 기가 열려서 주의 음성 듣고 회개하고 용기 얻고
가치관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망하려면 안 돼. 바리새인들은 기가 망했어요. 딱 닫고 사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나 잘해라. 예수님께 대적했죠. 나와 아버지의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구원받을 자는 그 말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바리새인들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망하려니까. 그래서 나만 장군이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게 나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도움이 될까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지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안 돼. 하나님만이 밥이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계산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어떤 능력과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어떤 것이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위기가 뭔지 아세요? 병든 게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길이 너무 많아. 그게 위기라. 진짜 길이 아닌 헛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술책에 속아서. 계산해보니까 이건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는데 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 될 것 같은 확신이 너무 강해서 내 생각이 꽉 차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한 백그라운드로 삼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은 진짜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열망, 예배에 대한 간절한 열망, 교회에 대한 간절한 열망,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통곡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것 없다면 가슴 치고 통곡해야 돼요. 그거 없다면 금식해야 됩니다. 그거 없다면 주께서 그 마음 부어주실 때까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잃어버렸다. 언제부터 네 첫사랑이 식었는지 회개하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내 유일한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않는 불신앙 오늘 다 깎아내버리고 오직 예수 신앙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말씀 전하신 선교사님,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는 양병문 선교사님, 그분은 개인적으로 제 고향 선배님이신데 이분은 86년까지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구로공단에 도너츠 회사 차려가지고 돈을 갈퀴로 긁었던 분이에요. 거기에 일하는 많은 직공들한테 점심시간에 도너츠 좀 많이 먹었겠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른대. 자기가 교회 재정 자기가 다 하고 작은 교회 다니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돈 탁탁 내놓고. 그러나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86년에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냐? 아시안게임 앞두고 그 길가에서 노점상들을 전부 나라에서 없애버렸어요. 지저분하다고. 하루아침에 시설은 널리고 넓었고 종업원들은 많아졌는데 도너츠 사는 거래가 하루아침에 끊어져버리는 거예요. 부도나고 망해버렸어요. 엄청난 빚에 나앉았어요. 형제들 돈 빌려다가 다 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분이 예수 믿고 있었어요. 그 당시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기도원에 가서 피해가지고 죽어버리려고 스스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니까 금식하다가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진짜로 기도원에 있는데 방송 나오더랍니다. 기도원 밭에 일할 사람 나오고 봉사할 사람 좀 나와라고. 빨리 에너지 소비하면 빨리 죽을 것 같아서 채수바밭에 가서 일하려고 자원에서 나갔어요. 가서 밭을 메고 배는 고파 죽었는데 빨리 에너지 소비해서 죽어버리려고 밭을 메고 있는데 옆에 분이 한 분이 같이 밭을 메는 나이 지긋한 여자 권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분한테 말 들어보니까 거기서 다시 살 소망을 얻었어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주님 붙잡았어요. 빚쟁이들은 사방이고 오갈 데도 없고 고향도 못 내려가요. 부끄러워서 떵떵거리고 교만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빚더미 앉아서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분은 주님만 붙잡기로 결심했고 늦은 나이에 신학해서 목사 돼서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큰 재산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힘이다. 그거 얻은 거죠. 시편 18편 31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외에는 없더라. 이 고백 우리 고백 되시기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간증합디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선교지에 갔는데 교회에 이제 선교팀이 갔어요. 가면은 이제 돈 맡은 사람이 있잖아요. 공급. 그래서 이제 선교지 도착해서 비행기 공항에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선교지로 옮겨가는데 도착해 보니까 돈을 잃어버렸어요. 공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일주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비행기만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 돈 가지고 뭣도 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쌈짓돈 털었어요. 시간 나면 기념품 하나 사려고 했던 비상금들 다 각자 돈이 있잖아요. 그거 다 긁어 모아도 모자라. 일주일 내내 조마조마하면서 하루하루 넘기면서 밤 삼시세끼도 걱정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선교한 거예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국내여야 무슨 돈을 빌리든지 은행에 가서 돈을 꺼내지. 그 오지에 갔으니 누구한테 돈 빌릴 데도 없고 선교사님도 도와주지도 못해. 선교사님이 돈이 어디가 있어. 일주일 내내 거지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성교만 생각하고 성교만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마지막 날 택시 타고 공항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가 일주일 전에 탔던 그 택시더라요. 정무가. 그래서 혹시나 하고 자기 앉았던 자리 어디 설렸는지도 몰라요. 혹시 택시에서 지갑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사방 뒤져보니 거기서 지갑이 나왔어요. 공항에 내려가지고 전부 울고 춤췄대. 예수님 오신 것만큼 더 기쁘더래. 돈 찾은 거지. 그때 이분들이 깨달았어요. 이것이 있었다면 이렇게 주님 의지했겠냐. 교회에서 매년마다 선교여행 갔는데 그때처럼 진실하고 그때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처럼 제대로 선교한 적이 없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거 있었으면 이 돈 가지고 기념품 사야 되는데 시간 안 준다고 불평하고 더럽다고 불평하고 돈은 있는데 쓸 시간이 없으니까 불평했을 텐데 어차피 없으니 주님만 바라보고 한 주 동안 선교만 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돈 선교사님한테 딱 건네주고 할렐루야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인생 축소판이에요. 여러분 뭘 의지하세요? 남자들은 지갑 얇아지면 힘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 현실이라. 주님만 의지하세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세상이 우리를 얕잡아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돈 앞에 무릎 꿇고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넙죽넙죽 생명돈인지 사망돈인지 모르고 받아 챙기다가 보니 예수 믿는 사람 자존심 다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이 발에 땜한테도 못하게 여기게 돼서 어디 가서 목사한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모나미 153 볼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볼펜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1963년 5월 1일 날 이 볼펜이 탄생했는데 부도 위기에 빠진 작은 문구 업체를 운영하던 송삼석 사장님, 이분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회사가 망하기 직전.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왜 망하려면 기도원 올라가는지 몰라. 좀 평소에 가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나 좀 살려달라고.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마음을 주셨어요. 구하러 올라갔는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거든요. 첫째, 내가 회사 운영하면서 출장 다닌답시고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한 거 내 힘으로 살았던 증거구나. 주님,
철저히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두 번째, 월급쟁이 아니라 수입이 불기치가 하니까 11조 대충대충 드렸던 거 회개하고 철저히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벽기도 쌓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고 방에 내려왔는데 방에 와서 성경을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중에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 그물 내렸더니 고기가 153마리. 거기서 번뜩 지나가는 영감이 있어서 볼펜, 모나미 153 볼펜 그거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50억자로 팔리게 해주세요. 전 세계 인구가 50억이니까 50억 타스 팔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걸로 인해서 모나미 볼펜으로 모나미 문구 업체가 살아나는 기적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주 고전적인 예화에 불과하지만 이 원리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십니다. 유일한 힘이세요. 믿음의 자존심 지키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권력자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부자 앞에 기죽지 말고 죄 짓는 거 무서운 줄 알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말씀과 믿음에 따라 내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 우선으로 삼고 살면 반드시 우리 높이시는 날 옵니다. 다윗은 왕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본 적 없고 군사 일으켜 본 적도 없고 술수 부려 본 적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되어 주셔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내 자식 공부 못해도 내 자식 부족한 것 많아도 내 자식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도 말씀으로 훈육하고 주님 앞에 똑바로 살게 하면 반드시 주께서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 평생에 도울자 붙여주셔서 승리하는 역사 있을 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서 주님 얼굴 웃게 만드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없어서 심히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자 광성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 마음 시원케 드리는 성숙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매여 큰 것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손 펴시고 날마다 사랑하며 날마다 넓은 마음 가지고 먼 인생 장래 바라보고 오늘 손해보아 내일 이득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변두리에 살다가 천국 중앙에서 만나 덩실덩실 춤추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